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산업단지에 한 대기업이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기업이 나섰으니 믿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결국엔 환경 오염을 일으킬 거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광포만 인근의 한 산업단지 25만 제곱미터의 넓은 터에 막바지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5년 개발을 시작했지만 10여 년 가까이 분양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신소재나 위급한 항공기업 유치에 힘썼지만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실패했고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기업인 SK 에코플랜트가 자원 순환단지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폐기물을 태워 만든 수소와 바이오 에너지로 인근 기업을 가동한 뒤 최종 폐기물은 돔 형태의 매립장에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단 거의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분양난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데다 대기업이란 강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가 힘들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고 산단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봐서 대기업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찬성 주민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대기업이 나섰다지만 폐기물을 태우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주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산업 폐기물이어서 처리 과정에서 분진이나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폐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빈번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인 광포만 옆에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면 광포만 관광 사업은 힘들어진다는 이유입니다. SK 측은 주민 동의 없인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아직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된 건 없고 주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의 동량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찬반 논란이 이웃 주민 간의 정서적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천시의 중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